이데일리 TV입니다. 만도, 한농화성, SK바이오사이언스, 원익큐브, 동양철관, 호텔신라,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만도, 이렌텍, 아톤, 화승엔터프라이즈, 루코스맥스, 이오테크닉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LB세미콘, 국도화학, 서현탄메탈, 아이원스, FST, 팬엔터테인먼트까지 선정했고요. MTN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서진시스템, YG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카카오게임즈, 롯데케미칼, 그리고 삼목에스폼을 선정했네요. 네, 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죠. 네, 역시나 이데일리 TV에서 좋은 종목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네, 경제방송은 이데일리. 네, 예, 그런 쪽에서 네. 두 군데에서 추천한 관심적으로 본 종목이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만도입니다. 만도, 네. 자동차 부품주군요. 그렇죠. 예. 네, 한때는 주가가 올라갈 만도하지 그러면서 상당히 또 관심이 많았던 대표적인 회사였는데 최근에 또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좀 흔들리다 보니까 주가는 좀 정체를 돼 있는데 의외로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저점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자로 여러 가지 나온 뉴스를 보다 보니까 폭스바겐에 그래도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폭스바겐이죠. 네. 네, 여기다가 서스펜션을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 이후로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2차 전지는 좀 힘듭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힘들어도 전장 부품과 관련된 쪽에 나는 아이오닉5에 들어간다. 뭐 나는 또 기아 EV6에 들어간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힘을 내면서 시장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일단 어떤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봤더니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도 관련돼서 그동안 뭐 차체 안정장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예. 주가는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힘들었었죠. 그런 쪽에서 작년 실적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그래도 한 2019년도 실적 흐름들까지 돌아가면서 한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한 2천억 대 정도는 순이익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PR 계산해보고는 16배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점들은 앞으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전장 부품 업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 뭐 이런 리포트도 좀 나온 상황이고요. 네. 이 악재라고 표현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글로벌 뭐 생산 차질, 뭐 북미 한파 영향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가려질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또 확대해보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가 또 차량용 반도체가 또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또 부담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좀 자유롭다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변화와 함께 또 전장 부품 쪽에 대한 특화된 모습들로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도 오늘 장에서는 뭐 시장 흐름도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요. 3%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예, 두 번째로는 눈에 띄는 게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예, 최근에 앵커님도 요즘 화장품 새로 사시나요? 어제 샀습니다. 아, 예, 제가 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졌나요, 좀? 예, 항상 이쁘시니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코스맥스 관련된 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봄이고요. 게다가 또 한 해 동안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고 좀 지겹다. 그런데 화장품 찾다 보니까 다 옛날 거다.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좀 바꿔봐야겠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또 좀 밖에 활동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난 국면들. 이게 화장품 쪽으로 나오지 않나 하는 측면들이고요. 예. 예, 앵커님을 보셔도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OEM, ODM 업체의 중요한 역할을 맞춰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매출이 좀 부진할 것 같으니까 손 세정제 중심으로 실적을 맞춰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기대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 실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안 좋을 때 실적 잘 선방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회복세가 들어왔을 때 또 주사업 중심으로도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법인의 매출이 회복되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해는 한 영업이익 한 900억 대까지 나올 걸로 작년에 한 600억 대 중반대 올해 예. 한 900억 대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 요인들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코스맥스기도 합니다. 올해 더 어쨌든 이것도 경기 회복주로 볼 수 있잖아요. 화장품이다 보니까요. 결국은. 네. 네. 소비재 관련된 쪽도 경기 회복 수혜주죠. 물론 이제 낙수 효과에 따라서 얼만큼 들어오느냐라는 예.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재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향할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오늘 강세네요. 2.5%대 12만 2천 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잘 모르시는 종목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한 모 방송사에서 소개를 하다 예. 보니까 그래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삼목 에스폼이란 회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소하신 분들 좀 있으시겠네요. 네, 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과거 한 2015년도 그런 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했었을 때는 많이 좀 알려졌었는데 한 거의 뭐 5, 6년 지났죠. 특히 건설업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잊혀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매출의 대부분 한 98%를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 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설을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어떤 외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외벽을 만드는 어떤 지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거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분들이 네. 인테리어 관련주로도 좀 엮일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당연히 이제 건설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땅을 다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초기 단계 때 사용이 되는 측면들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황이 좋게 변할 때 어떤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동향들은 이제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높은데 과거 실적은 보시면 안 됩니다. 올해 이제 좋아질 실적에 대해서 무게를 맞춰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비슷한 회사가 금강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금강공업이요? 금강공업이요. 공업. 네. 아, 금강공업이요? 네. 이 회사는 어떤 거푸집, 알루미늄 거푸집보다는 예. 또 이 어떤 봉형강 이런 쪽에 대한 철강 쪽의 흐름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비슷한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같이 실적에 대한 변화는 올해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작년 말에 이제 건설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됐죠. 예. 그럼 이제 수주를 받았으면은 공사해야죠. 봄도 따뜻한데 공사 시작될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실적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PBR을 계산해 보게 되면 0.3배입니다. 상당히 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한 뭐 100억대, 200억대 순익 나오는 것은 금방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총 1,700억대는 안 비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실적 변화, 분기 실적이 확인되게 되면은 주가는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렇다고 이제 최근에 약간 좀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주춤하는 가격대 한 11,000원대 전후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금 보합권 흐름이거든요. 11,450원인데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한 해는 지켜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가장 또 고무적인 흐름들이 어떤 인허가가 살짝 들어오다가 좀 주춤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공공 중심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얼만큼 또 수준화 흐름들이 이어질까라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살짝 멈췄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건설 수준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흐름만 그대로 맞춰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공공이 아닌 민간 쪽에서도 충분히 건설의 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선행 지표로 해석하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 기대감은 높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차적인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선으로 보세요? 분기 실적 1분기에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뭐 15,000원대까지는 일단 갈 것 같고요. 확인되게 되면 과거의 동향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한때는 4만 원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 2015년도 당시 건설의 업황들 상당히 좋았었을 그러네요. 때 네. 네, 그런 정도까지 간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건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던 한 암흑기죠. 5년 동안은 거의 실적이 부진했다가 이제 막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차로 15,000원대, 2차로 한 2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은 넘어설 것이다로 보시네요. 전고점이 보니까 한 13,000원대인데 네. 지금 11,450원, 1차적으로는 15,000원 선까지도 보시고 그 이후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목 에스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관심주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요즘 또 이커머스 쪽에
관련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예. 이커머스 관련돼서 가장 큰 핵심은 이커머스 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올라갔습니다. 뭐 네이버도 신고가 흐름들. 그렇죠. 네. 사고 싶은데 주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손이 못 나가죠. 그러면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커지면 당연히 포장 많아지겠죠. 그럼 포장을 할 수 있는 거는 골판지 쪽입니다. 제지주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지주 쪽에서도 골판지 뭐, 쪽. 네, 그냥 인쇄용지나 이런 쪽은 별 메리트가 없고요. 그렇죠. 예, 이런 골판지 관련된 쪽의 강점인 삼보판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알려지기는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쿠팡 관련주까지 살짝 움직이다가 지금은 약간 좀 정체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에 나왔던 실적과 올해 예상되는 실적까지 생각하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판지 원지 부족이 나오다 보니까 예. 대형 화재가 사고가 화재가 나고 그에 따라서 원지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수요도 충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과 맞춰지게 되면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모멘텀이 가해지게 되면 실적이나 자산 대비 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 분석 무시하고 올라가죠. 그런 쪽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염두를 해주시면서 마찬가지로 PBR 0.34배, 그러니까 즉 자산 대비 훨씬 0.5 밑으로 있는 자산 가치 있는 종목들은 크게 손해가 안 나는, 그러니까 즉 영업이익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신고가는 충분히 넘어가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골판지 주들도 꽤 있잖아요. 예를 뭐 율촌화학도 있고 삼보판지 대형 포장도 있고 뭐 용풍제지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유독 이 삼보판지를 보시는 이유가 결국은 저평가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더 강한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예. 네, 골판지 쪽은 다 저평가입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저평가고 보통 이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쉽게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장벽은 있는 상황 쪽에서 꾸준히 수익은 내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대표적인 섹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삼보판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약간 쿠팡에 대한 모멘텀과 연결되면은 또 재부각 받지 않을까. 쿠팡 쪽인데 실적도 좋은데 왜 안 갔지? 그러면 이제 예. 불러일으킬 매수세를 생각하면서 살짝 거길 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지금 또 주가가 한 12,000원대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는 또 가기는 또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3,000원대 밑에서 사자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 조정권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로는 15,000원대 부근은 당연히 확인되면 넘어갈 것 같고요. 한 목표가 17,000원대로 보시면서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 흐름이네요. 13,100원대고요.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 지금 단기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 정도로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삼보판지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 또한 29% 상승할 것으로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런 네. 실적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와 또 관심주 공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